정치권의 상황을 짚어보는 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비명계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예,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군요. 네.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자, 원칙과 상식은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시사할 때만 해도 네. 탈당에는 좀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하루 먼저 탈당을 했네요. 네. 기본적으로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요구를 해왔죠.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확인한 어떤 이재명 당대표의 의사 이거로는 좀 불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이 예.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요구하고 최후 통첩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탈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낙연 당대표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이루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상시적인 교류가 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최수영 네. 평론가는 오늘 그 원칙과 상식 모임의 탈당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그동안 당에 이제 민주화가 없다. 오직 이재명 일극 체제로 그 가서는 그래서 이제 반 윤석열 구호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늘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니까 맞았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 오늘 아쉬운 점이 그거죠. 한 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가장 어찌 보면은 먼저 얘기를 꺼냈고 실제로 스피커 역할을 했던 윤영찬 의원이 빠지면서 과연 이 세 명의 탈당이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당의 민주화와 민주당이 새롭게 나가야 할 방향성과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냐 아니면은 예. 혹시 공천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확신이 없어서 나가는 것이냐라는 본원적 질문을 낳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분들의 오늘 이제 그 탈당 선언이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이낙연 신당에게 저는 상당히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미 치고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신당이 이 세 명이 나왔더니 원칙과 상식 의원들에게 그 후차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주목스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메시지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건 메신저에 예.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윤영찬 의원.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제3지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주기에는 충분한 오늘 3인의 탈당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원칙과 상식 모임은 네. 그동안에 해왔던 주장과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권에 대한 어떤 반감이 민주당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네.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탓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탈당의 변도 같은 내용인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건 이제 한 부분이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사례이자 주요 한 부분이 그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런 요인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양 극단에서 자기들의 진영이면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하는 거면 옳아도 옳지 않고 무조건 척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진영 논리를 넘어서 진영 억지 진영 억지가 횡행하는 어떤 정치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예.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데 예. 그 새로운 정치는 무슨 정치냐? 이런 양극의 대결 정치, 혐오 정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당제.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 단면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현상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칙과 상식 모임이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 오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것도
그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여당 측 패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분들의 그 말하자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방탄 정당, 팬덤 정당, 패권 정당으로 가서는 지금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발이 뭐 여론조사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50%와 60% 사이를 넘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도대체 이걸 수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김종민 의원이 했는데 자, 이렇게 수렴하지 못하는 걸 그럼 본인들이 수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제가 보기에 반윤석열, 반이재명만으로 과연 온전하게 열렸던 이 3지대 공간에 에너지를 흡수하겠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인 건 아직까지 가능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장 탈당하겠다고 했던 분 한 분 탈당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려진 제3지대 공간에서 말하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준석 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양향자 신당, 금태섭 신당 많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떠한 사실은 방향성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또 헌신과 희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의 기득권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명분과 설득을 없다면 저는 이분들의 그 동력이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저도 민주주의의 어떤 선진화를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당연히 좋다는 게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쪽의 선택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중층화, 여러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린다는 건 매우 필요한 사안이나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반윤과 반명에 기대어서 가는 이런 정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지만 다만 어떤 의제를 내고 총선을 어떤 이슈 파이팅으로 치를 것이라는 명확한 비전 제시를 드러낸다면 저는 그것 또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최수영 평론가님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반윤 반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의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고 용서가 가능하고 남들 것은 그냥 척결해야 되고 이런 식의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도덕성을 회복하겠다. 정치가 좀 모범이 되는 쪽으로 가게 하겠다. 이런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개혁은요. 개혁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혁의 주체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메시지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나가서 보여주는 헌신성, 그 자기 희생성 이거는 앞으로 명분은 있지만 그것을 추동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그 말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 최수영 평론가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윤영찬 의원이 오늘 그 탈당 선언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걸 두고 그 같은 지역구의 경쟁 관계에 있는 친명계 인사죠. 현인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 근택이죠. 네. 현 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이 성희롱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당에서 좀 윤리감찰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데 국민들 이제 모르는 국민들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한은 그거보다는 그 청와대에서 홍보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임종석 실장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였고 둘이 뭐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막판에 임종석 전 실장이 설득 작업을 많이 했 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탈당을 하지 않고 남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 말한 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공천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본인이 잘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이분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스피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 게 이분은 가장 늦게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스피커로서의 역할도 가장 적게 했어요.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적극적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네 분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 이제 기자회견은 같이 했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 굉장히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정도의 위치였지 이거를 끌고 나가는 적극적인 위치는 아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차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 그 탈당 카드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카드를 걷었어요. 그렇죠. 걷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은 윤 의원 본인이 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안고 가야죠. 저는 사실 세간에 뭐
그런 의혹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간의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한 거는 저분이 이낙연계의 거의 핵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낙연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11일로 예정된 이낙연 의원의 탈당과 오늘 원칙과 상식의 탈당이 사실 어찌 보면 맞물려가는 그런 이제 삼지대의 연결 구도였는데 저분이 바로 완전히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빼버리는 이유가 갑자기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건 레토릭, 즉 수사에 불과하고 사실은 유력한 경쟁자였던 한 분이 갑작스런 이제 말하자면 불출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컷오프를 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그건 손바닥으로 하려는 거 아닌 것인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고 결단이니까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다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얘기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앞으로의 민주당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갈지 그리고 노무현 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그럼 당내에서 구현할지는 본인의 정치적 책무로 남았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탈당 릴레이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오늘 퇴원 후에 언론 앞에 섰는데 이 대표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번 질문도 김상일 평론가한테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번 기간이 최소 2주가 걸릴 거란 전망도 있었고요. 네. 당에서도 뭐 며칠간 더 안정을 취해야 될 거다 네.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지금 퇴원을 한 거잖아요. 네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장은 당연히 컸어야 되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영향, 변화 이런 어떤 동력도 굉장히 크게 발생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국면이 야당 대표 테러 국면이 이상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헬기 특혜라든가 뭐 지역 의료계 폄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여당의 경우는 뭐 그 일탈적인 발언들이 나오면 바로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그건 아니다. 우리는 이걸 테러로 규정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않도록 함께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큰 스피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작은 스피커들이 상대적으로 묻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스피커가 이재명 당대표인데 이게 지금 사라져 있으니까 엉뚱한 스피커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면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정리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방송에서 계속 저도 얘기를 했고 당대표도 저는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하려면 결국에는 당무복귀를 빨리 해서 본인이 스피커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피습 사건과 관련된 어떤 여론의 변화 이런 것도 좀 감안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당무도 좀 볼 것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지금 제1야당 더군다나 지금 총선이 90일도 오늘로서 딱 이제 90일 남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가 물론 이제 그 본인의 병세가 호전되니까 나왔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병상에서 시간을 소진하는 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정치력에 또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예. 이제 병상에서도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뭐 휴대폰으로 계속 뭐 당무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과 이제 조기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조기 복귀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기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좀 재판은 연기된 이런 좀 외형적인 변화 이외에도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사실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지만 헬기 이송 논란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산의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이제 의료 낙후 지역으로 인식됐다는 데 대한 그런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의 탈당, 그다음에 제3지대의 열린 공간에서의 지금 정치권의 격변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본인이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밝힐 것인지, 이런 게 매우 지금 중요하고 위중한 위치라 제가 보기엔 한 열흘 정도, 지금 한 9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바로 그래서 복귀를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과 문자로 이미 당무를 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얘기 나눴던 현근택 여의도 연구원 그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 부원장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지만 이제 당 여론도 매우 뭐 이 건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문자를 보면은 어쨌든 대표가 나서서 뭔가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친명계 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인사인가요? 많이? 가까운 인사죠. 예. 예. 기본적으로 변호회도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렇군요. 당연히 신뢰도 가깝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상호 신뢰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겠죠. 문자 메시지 화면을 좀 더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면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컷오프 이런 발언까지 공간이 컷오프 이런 얘기를 이제 정성호 의원이 하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핸드폰이 포착될 때마다 항상 이건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고위 노출 의혹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일부러 뭐 노출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요.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자기도 컨트롤하기 힘들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바로 징계가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또 막 많은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제어하기 위한 사전 어떤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게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만약에 현근택 그 부원장을 만약에 감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풍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그래도 현근택 그 부원장을 막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막 연출되다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린 상황으로 간다면 그래도 그런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제가 볼 때 의도된 게 맞다면 현근택 부원장은 컷오프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봐야겠죠. 봐야겠죠. 예. 최수현 평론가. 이 지금 보면 그 당 대표가 윤리 감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징계 수위를 논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이 문자로 인해서 그 윤영찬 의원 한 사람은 잡았지만 당의 사당화 논란에는 이게 더 불을 질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정말 측근이든 누구든 간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건 좋으나 이미 윤리감찰이 시작되기 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윤리감찰 그 위원장도 아닌 저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과 그 비공식적으로 나눈 이 얘기가 언론에 노출했다. 저는 사실 지난해죠. 이른바 체리따봉 사건 이후에 의원들이 여기에 많은 그 필름을 깔았다 그래요. 노출이 안 되려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각도에서 찍어야 이게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데도 굳이 저 아주 핵심적인 대목만 노출시킨 거는 아마 윤영찬 의원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도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감찰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무 공식 직책이 없는 친명계의 좌장과 대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문자는 상당 부분 앞으로도 당의 사당화 논란과 남아있는 좀 중립적인 지역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에게는 조금 공격의 소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는 현근택 부원장 얘기 전에 부산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퇴원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부산 시민들과 소방, 경찰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의 헬기 이송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산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실제 지역 민심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6%, 민주당은 33%로 나타났습니다. 뭐 역전이 됐는데 특히 이 권역별 지지율을 보면요. 이 부산과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이 이 43%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요. 민주당은 34%에서 28%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100%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조사 기간은 6일과 7일이니까 헬기 이송 문제로 좀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도 먼저 여쭤보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 굉장히 당황스러웠을까요? 예, 예. 많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그 정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당 대표 테러라는 그 초유의 상황 속에서 주변의 참모들이 대응, 정무적 대응을 잘못하면서 이상하게 그 특혜 논란과 지역 의료 차별 논란으로 이게 번져버렸어요. 걷잡을 수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뭐 서울대 병원 측하고 먼저 통화하면서 바꿔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산대병원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면이 이렇게 전환됐을 때는 제 경험으로는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당대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직을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번질 줄 난 몰랐는데 우리 당에 이렇게 큰 피해 줬으니 제가 불출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 이슈면은 가장 빨리 끊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이슈가 계속 전개되는 걸 끊어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ING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론은 그거의 영향을 괜히 굉장히 많이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일정 정도는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6일, 7일이면 충분히 그 여론이 반영된 기간이고 일단 직전 여론조사와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역전 6%포인트면 큰 거죠. 오차범위 밖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사이에 이제 민심이 출렁거렸다고 보는데 자 부산대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 우리나라 외과 응급의학센터로는 12개 과에 45명 전문의가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 연속 A등급 판정을 받은 최우수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 그런 우리 그런 최고의 응급의학 기관을 두고 서울로 가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아 우리 잘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말 한마디에 부산이 졸지에 열등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이재명 대표 상품이 지역 화폐 아닙니까? 지역 살리기 한다 그러고 민주당도 지역 분권 등권 내치고 지역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에서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게 그런 건데 그러면 그때 얘기는 뭐고 지금의 민주당 뭐냐 이 본원적인 질문에 이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느끼는 PK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도 부산을 먼저 이렇게 서울대병원에 고맙다는 얘기보다 오히려 부산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얘기들을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 것은 다분히 이런 것을 감안한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이는데 그게 과연 레토릭 수사로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민심을 유무하고 무마하고 또 복원할 것인지는 민주당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예,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한다고 가정할 때의 후보 적합도가 36%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 2주 정도 지났잖아요. 예.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에서 눈여겨볼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지도고, 두 번째가 호감도고, 세 번째가 적합도입니다. 예. 이 논리를 말씀드리면 알아야
좋아하고 좋아하면 지지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 3단 논법의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2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재명 한동훈만큼 많은 쏠림 현상이 지금 뉴스에 쏠림 현상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말하자면 인지도 측면에서는 사실 대단한데 근데 여기에 인지도에 비하면 한동훈은 이재명이 약하죠. 왜냐? 이재명은 직전 대선을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2주 만에 물론 법무장관 출신이지만 이렇게까지 따라잡았다는 것은 적합도에서 동률을 이뤘다는 것은 이제 인지도를 넘어서 상당한 호감도가 이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적합도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이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성과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차별 지점들 또 본인만이 갖고 있는 상품성들을 어떻게 더 외화시켜낼지에 따라서 저는 이게 더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설 전에 또 한 번의 여론조사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에 대한 부합하지 못하는 정치적 실적을 보여준다면 저는 또 이 적합도는 또 내려갈 수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설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얼만큼의 본인의 매력 자산들을 더 확실하게 유지해주고 노출시킬 것인가 그게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어느 정도 기준점까지는 올라간 상태라고 그렇죠. 저는 이미 인계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거죠. 김상일 평론가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운명이 이 총선 그 결과에 따라서 갈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갈릴 거라고 그렇다면 봅니다. 앞으로 이 지지도 조사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이 총선이 누가 이길 거냐를 좀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영향은 주겠지만 총선의 가늠자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선에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승욱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인지도 측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앞서잖아요. 근데 호감도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지지한다는 게 36%.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 이쪽으로 흡수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본인의 어떤 확장성을 보여줘서 더 올라간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비호감,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이라는 그 많은 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호감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지의 세계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부분이 비호감으로 이미 고착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비호감으로 고착된 거를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꺾인 거를 다시 추세를 바꾸는 게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추세를 다시 바꾸는 것이 처음에 추세를 올리는 것보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총선에서만 유의미한 그리고 아주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의 결과만 맞이하지 않는다면 차기 경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이미 올라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총선에서 그러면 그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중도층 민심에 달려있고 중도층 민심은 자기의 삶과 관련된 지금의 현 정권을 평가하는 쪽에 더 관심이 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차별화에 성공해야 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 PK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첫 1박 2일 일정에 또 첫 현장 비대위 회의까지 주재하면서 PK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최수용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자, 이런 행보를 두고 현장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한 위원장은 뭐 즉답은 하지 않고 부산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만일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여기 왔다고 얘기하는 순간 한동훈 위원장은 하지하책을 쓰는 거죠. 이건 뭐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속내가 아주 없다.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엑스포로 인한 부산 민심이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즉시 사과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앞으로 여권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보여주면서 부산 민심을 위무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야 되겠죠. 뭐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아니까 가덕도 공항 갔다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1박 2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으나 저는 어쨌든 지금
약간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부산 민심의 이반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박하면서 청년회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여기서 회의도 주재하는데 예. 저는 이러한 점들이 정말 그 단순히 이제 그때 균열된 지점을 공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말 이제는 PK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책까지도 예산까지도 공을 들여주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저는 이것이 지지로 환원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부산 PK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야당도 해볼 만하다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뭐 민심이 언제든 또 출렁거릴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좀 짜야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대충 얘기를 했는데 흐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근데 야당에서 자기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흐름을 바꾸기 저는 좀 어렵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헌신은 예. 지금 이런 국면으로 국면 전환을 하게 만든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천준호 비서실장이 예.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이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해요.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피해자인데 또 부산에 가가지고 이거를 또 설명하고 아니라고 설명하고 책임도 사실은 본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습을 당한 상태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남아 있었을까요? 네? 굉장히 당혹스럽고 두렵고 그랬을 텐데 네. 거기에서 그 정상적인 결론을 판단을 다 하라고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를 보세요. 굉장히 노련하잖아요. 뭐 우리의 그동안의 봐온 모습으로 보면 좀 약간 구태적인 정신을 보면 바로 공격하고 인파이팅으로 들어올 텐데 예. 쭉 빠져가지고 아웃복싱을 하잖아요. 그동안 여당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파이팅하고 아웃복싱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굉장히 신인 같지 않은 노련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거의 판단 기준은 어디로 삼고 있는 거냐면 저는 중도층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성 지지층을 만약에 삼았다면 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았겠죠. 이게 기회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을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일정 수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빼고는 상당히 정치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회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 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이건 최수영 평론가한테 네. 먼저 여쭤보죠.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들었습니다만 오늘 네. 그 한동훈 위원장도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법 자체는 여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야당이 이 참사를 그 정쟁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야당의 그 참사 재난에 대한 어떤 정쟁화 시도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발급부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법을 만든다 이런 말 일종의 특별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적실성 그 즉 실제에 들어맞는 성격이 있는가. 두 번째가 공정성. 이 법안은 공정한가. 세 번째 실효성. 이 법안으로 인해 거둘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게 전제가 되면 특별법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특별법이라는 게 여당, 야당이 어느 정도 절충안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야당이 빠진 거고 국회의장에 중재안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55일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명이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위헌적 요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가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요구도 할 수 있고 압수수색을 영장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의 의결이 되면은 특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좀 제외하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우리가 예.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피해자 보상까지도 같이 한 특별법을 해야 되자가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야당이 이걸 어쨌든 주장하면서 이제 결국 관철이 됐는데 결국 이제 총선 이후에 시행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여야가 합의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걸 또 냈기 때문에 여당이 정말 이렇게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유연적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부는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김상희 평론가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그 진실이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납득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용서가 있을 때 국민 간의 화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조차도 지금 제대로 밝혔는지 잘 모르겠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조사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진실을 밝히는데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정정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조사위의 권한 측면은요.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그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어요.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권한이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할 때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예.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 좀 받아서 저희 좀 주세요. 그러면은 특조위가 왜 있는 거죠? 그 조사위원회를 꾸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처벌조항을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차라리 이건 과도하다고 한다면 과도하게 했을 때 그거를 제어하는 제어 조항을 넣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 협상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국민의 한을 남겨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금 아직도 이 한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충분한 이 정권이 책임을 못 졌다라고 한다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런 자세로 좀 돌아와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